예. 파킨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할 때 질병의 원인과 뿌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우선 드러난 증상만 잘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치료가 안 되고 보통 그런 약은 먹어도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파킨슨병 치료, 대증요법이냐, 원인요법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파킨슨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우선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제거해주는 대증요법으로 갈 것인지 그 질병의 원인을 딱 뽑아버리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원인요법으로 갈 것인지 큰 치료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대증요법은 그 질병이 왜 생겼는지 뿌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열 나면 해열제. 증상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을 하나 잘라줍니다. 아프면 진통제. 염증 생겼으면 소염제. 기침 나오면은 뭐 기침 안 나오는 거. 가래 나오면은 거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계속 잘라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이 우주의 원리는 인과 응모의 법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가 안 사라지면 이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파킨슨병, 떨린다, 뭐 말을 잘 못한다, 요런 증상을 자꾸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파킨슨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고치면 증상도 나중에는 사라질 거예요. 자, 여기 여덟 가지 요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파킨슨이 잘 걸리더라. 연구 결과예요. 이 중에서 한세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지금 파킨슨이 없다 할지라도 요대로 가면 파킨슨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요 원인을 제거해주면은 파킨슨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성격이 내성적이고 예민하며 꼼꼼한 편이다. 이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꼼꼼한 편이다. 그러면 파킨슨에 더잘 걸린다는 겁니다. 파킨슨에 걸린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꽁 하고 사는 것보다는 털어버리는 성격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 담고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성격을 가지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꼼꼼해서 융통성이 없어. 그냥 한번 이것 하면 죽어도 바꾸질 않아. 그런 것보다는 이러면 스트레스를 분명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니까 성격을 좀 고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를 잘못 내고 집어삼킨다는 얘기죠. 꾹꾹 집어삼키는 성격이에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혼자 삭히는 편이다. 옆에서 볼 때는 이건 천사표입니다. 참 천사야, 천사. 그런데 그 스트레스 어디로 다 들어갔어요?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자가 면역 계통 질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파킨슨이나 이런 질병을 찾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소리소리 지르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푸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세 번째,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졌다.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뇌신경계통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혼, 사별, 가족의 사망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적이 있다. 보니까 거의 스트레스 쪽이죠. 아, 요 스트레스, 요 담고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변비가 최근 들어 심해졌다. 파킨슨 환자들은요, 여기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파킨슨의 시작이 장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장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킨슨 걸렸던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변비가 있었다고 대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장이 뭔가 잘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에서부터 변비가 있고 여기에서 독소가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썩어요. 여기에서 유해균이 많이 자랍니다. 그 유해균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좀 변형시켜서 알파시누클레인과 같은 물질들이 이게 변형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미주신경 타고 올라가면서 요 흑색질에 쌓이면 파킨슨이 온다. 그래서 변비를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백퇴에덴으로는 변비 같은 것은 금방 치료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수면 장애가 오랜 기간 있었다. 잠을 못 자요. 사람이 잠을 자야 낮에 활동하면서 망가진 세포들이 밤에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파킨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서 불면증 치료법 20가지 비법을 잘 배우셔서 불면증을 해결을 해야 돼요.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특별한 취미가 없고 의욕도 없다. 취미가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꼭 돈 버는 것만 마지못해 하지 돈 벌리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과 상관없이 정말 재미난 그런 취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하여튼 기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우울증으로 인해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 거의 요 뇌계통의 문제죠. 신경계통, 스트레스계통, 마음계통. 여기서부터 뿌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서 하는 마음치료를 통해서 요런 것들을 싹 원인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고, 백투에덴에서는 그 다음 또 파킨슨과 연관된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로요라 의과대학에 이 의과대학과 시카고 스트리치 의과대학이 공동연구해서 2016년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파킨슨이 걸렸을 때에 그 대증요법으로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레보도파 쪽을 많이 먹는데 이것을 먹는 사람들을 쭉 파킨슨에 걸린 사람들과 정상인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이 약을 먹어서 우선은 안 흔들리고 안 떨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뒤에서 나를 망가뜨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충동 조절 장애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쇼핑 중독, 섹스 중독, 폭식증 다 뭔가 절제하지 못하는 쪽이죠. 요런 쪽에 이 충동 조절 장애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충동 조절 장애가 있을 때에 막 충동되는 대로 살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러나 싶을 겁니다. 또 직업적인 문제도 있겠죠. 계속 싸울 거예요. 직장 가서. 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돼. 그러니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돈이 없어요.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이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인데 보통은 그 약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14% 정도가 충동조절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밝혀냈어요. 남자들은 섹스 중독, 도박 중독 쪽으로 많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여자들은 폭식증, 막 먹는 거예요. 폭식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이런 쪽으로 조금은 다르지만 하여튼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결론을 뭐라고 내렸는가 하면은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도파민 작용제에 이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이걸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멈추긴 쉽지 않을 거다. 왜? 이게 안 떨리는데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뭔가면은요, 이 도파민 작용제를 오랫동안 먹을 때는 불안장애, 공황발작, 우울증, 피로 이런 질적 이 저하가 따라오기 때문에 요건 말고 뭔가 이 약이 아니면서도 파킨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약제 치료제를 좀 찾아야 된다. 요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게 뭐라고 딱 답을 주진 않지만 이게 숙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은 그러면 요 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파킨슨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비약제 치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최첨단 이 의학의 연구 결과는 요 파킨슨의 떨리는 것만 보지 말고 파킨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이 변형된 단백질이 흑색질에 너무 많이 쌓여지면 도파민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신경 연접점 부위에 이게 많이 쌓여져 있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이질 못하면서 파킨슨이 온다. 그러면은 요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요 잘못된 단백질들을 싹 청소를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드디어 2016년도에 칼을 대지 않아도 이 정상적이지 않은 단백질, 정상적이지 않고 조금 찌그러진 소기관들을 싹 분해해가지고 청소해주는 자동청소기가 이 몸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했고,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이걸 증명해주면서 바로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을 증명하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도에 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오토파지 원리를 활용하면서 이 파킨슨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자라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데, 이제 내 몸속에서 이 오토파지 자동청소기 스위치를 딱 켜주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원래 만들어진 것과 다른 물질들, 변형된 게 있으면 염증이든 뭐 좀 찌그러졌든 조각났든 이런 것들을 세 개 전략을 써가면서 싹 먹어 삼키고 청소해 준다라고 하는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지금 밝혀졌어요. 그 중에서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독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단백질이에요. 그냥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단백질 요 자동 청소기가 얼마든지 다 갉아먹으면서 분해시키고 청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몇 개월 하면서 여기에서 그 파킨슨이 약을 끊고서도 놀랍게 좋아지는 모습을 저는 봤기 때문에, 아, 이 파킨슨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간에 그냥 뻐근하면 뭐 약을 먹어가지고 뻐근한 것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덮어준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심장 관상동맥에다가 스텐트나 껴가지고 우선 넓혀서 우선 괜찮게. 원인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 부속 기가 막힌 관상동맥도 막혔는데 그 스텐트가 다시 안 막히겠습니까? 10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이것이 막혔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이 되는 음식 버리고 그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 고치면 한 달 내로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증요법이 아니고 원인요법을 우리가 관심 갖고 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뽑아버리시고 100세가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